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효준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그러니까요. 12월 말에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잠시 좀 쉬었었는데 1월 1일이 되자마자 고래미가 아팠어요. 독감에 걸렸죠. 오 마이 갓. 그래서 저희는 좀 추가로 더 쉬고 여러분을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데 그래도 계속 사랑해 주실 거죠? 예. 예. 아직 고래미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네요. 아, 감기는 남아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진짜 페루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페루 뮤직비디오를 저번에 보려고 했었다가 다른 뮤직비디오를 봤어가지고 우리 페루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아예 감사하고요. 페루 구독자분들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추천해 주셨어요. 다니엘라 다꼬르의 프로바블멘테. 예. 아마도 프로바블리. 그리고 이 노래를 감상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사를 이렇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한글이에요? 스페인어 영어가 나오니까. 아, 죄송합니다. 정말 많네요. 네 장이에요. 네. 오, 가사가 정말 풍부한 노래인데요. 아, 정말 저희가 페루 구독자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페루도 좋아하고요. 오늘 이제 페루 뮤직비디오를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가. 2019년에 보는 첫 뮤직비디오네요. 이렇게 막 춤추고 싶어,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 뭔가 되게 익숙한 장면 같은데? 느낌이? 노래 장면을 설명받았는데 탱고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탱고. 살사였나? 살사? 아. 기억이 좋아가지고 할 수도 있어. 아, 그렇다. 아, 근데 너무 티나게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아우디 같은 거 아니야? 아우디 PPL인가? 근데 노래가, 와.
2019년에 첫 뮤직비디오인데 좀 어렵네요. 그 왜 어렵냐면 일단 가사가 너무 많아. 근데 뮤직비디오 내용도 재밌고 노래도 감미롭고 한꺼번에 즐기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제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었다면 정말 노래를 정말 멋지게 즐겼을 텐데, 그리고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스페인어를 섹시하고 멋지게 부른 노래? 근데 뮤직비디오 내용이 굉장히 막 야한 장면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야하네요. 그 뭐 야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살짝 그런 감성적인 면들을 건드릴 수 있을 듯한, 그 얼음으로 쓱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굳이 야한 장면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뭔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야, 그 정말 멋진 노래네요. 그러니까 뭔가 노래가 느낌이 굉장히 단조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신났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엄청 신는데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약간 단조로운 느낌인데 굉장히 신나요. 감성적이고 감미롭고 그리고 스페인어로 멋지게 부른 노래? 아니 가사가 반복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제가 해석을 빨리 못하거든요. 아무쪼록 2019년에 첫 뮤직비디오를 아주 멋진 노래로 장식하게 된 거예요. 페루의 첫 뮤직비디오인데 너무 멋졌어요. 여자분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높은 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힘이 있고 되게 중성적인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뭔가 힘이 있고 파워풀했어요. 그래서 노래랑 약간 어울렸던 것 같아요. 멋진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새해에도 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꾸덕꾸덕. 또 만나요.